마르코 보석을 찾을 수 있을까, 뿅? 와, 네잎클로버를 찾았어! 나도 찾았는데 이젠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겠지? 난 아무래도 못 찾겠어. 아? 아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자고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아. 마르코, 걱정하지 마. 열심히 찾다 보면 꼭 나올 테니까. 와, 와, 이거 참 예쁘지 않니? 자, 이거 좀 봐. 와, 예쁘다. 이런 빨간색 돌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햇볕에 반짝반짝 거려. 정말이야? 응. 와, 햇빛이 투명해 보여. 그치, 아무래도 돌치고는 예쁜 것 같지? 그래, 정말 예쁘다. 집으로 가져가서 내 보물 상자 속에 넣어놔야지. 뭐 하고 있어? 엄마, 상자 안에 제 보물들 좀 보세요. 보물이라고? 아, 넌 귀한 보물이 많아서 좋겠다. 엄마도 엄청나게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아이 참, 여기 눈앞에 있는데. 뭐? 마르코라는 소중한 보물이 있잖아요. 참 뻔뻔도하다. 그 다음날. 어이, 이럴 수가. 어제 네가 주웠던 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렇지. 그 돌이 루비의 원석인가 봐. 원석이란 게 뭔데? 보석의 원료가 되는 돌을 말해. 원석을 기계로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된대. 정말? 아... 돌을 깎아 보석을 만든다고? 그렇다면 내 돌도. 내 생각에 네 돌은 루비의 원석이 분명해. 아! 네잎클로버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 학교 끝나고 어제 그 장소에 다시 가보자고. 보석을 찾으러. 응, 그래, 가보자. 루비의 원석을 찾아내서 모두 행복해지자. 아, 꽤 많이 판 것 같은데 안 나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봐. 루비는 원래 외국의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서나 나온다고 쓰여 있었어. 뭐? 그게 진짜야? 그렇지만 어젠 여기서 찾았잖아. 그래, 맞아. 우리나라의 잔디밭이라고 루비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여태까지는 아무도 못 찾은 것뿐일 거야. 그래, 맞아. 와, 이건 다이아몬드야. 뭐? 그게 정말이야? 똑같이 생긴 걸 어제 책에서 봤어. 내 말이 맞지? 이 잔디밭엔 수많은 보석들이 묻혀있다고. 일부러 오셨는데 죄송해요. 자, 그럼 앞으로도 조심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왜 경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혹시 내가 찾은 보석 때문에 날 잡으러 우리 집에까지 찾으러 오신 걸까? 예, 고마야. 안녕. 안녕하세요. 마르코, 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 경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얼마 전 이 근처에 도둑이 들어왔다는구나. 도둑이요? 그래서 문 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일러주고 가셨단다. 아이고, 무서워서 원. 뭐야, 날 체포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좋아, 다 됐다. 아, 잠깐만,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금방 서랍 속에 보석을 찾아낼 텐데. 여기도 좀 위험한데. 마르코! 무슨 일이냐? 어허, 보물을 숨길 만한 비밀 장소라. 네, 도둑도 찾지 못할 만한 그런 곳이요. 그렇지 참. 여기는 어떠냐? 거긴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적당한 데가 없을까? 저 항아리 속은 어떠냐? 아, 좋아요. 이제 걱정할 거 없겠어요. 그날 밤. 마르코의 보물 상자가 신경 쓰여 잠이 안 오는구만. 만에 하나 도둑이 들어와 항아리 채로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며칠 뒤. 이게 뭐지? 뭔데 그래? 뭐 찾았어? 깨진 접시 같은데. 뭐야? 아,
여기 더 있어. 어? 자, 봐. 무늬가 있는데? 아, 잠깐만 보여줄래? 아, 이렇게 무늬를 맞추면 짜잔. 와! 무늬가 이어지잖아. 우리 셋이서 이걸 하나씩 나눠 가지자. 어? 보석 찾기 3총사의 증표로 삼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서 만날 땐 인사 대신 이 조각들을 맞춰보는 거야. 다들 어때? 그거 좋겠다. 그치? 하나, 둘. 할아버지, 전에 맡겼던 보물상자 좀 주세요. 보물상자라고? 아, 그래지 참. 기다리렴. 자. 왜? 없어요. 에? 그럴 리가? 어라?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랬는데 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 설마 도둑이? 메이야? 아니 도둑이 들었다면 큰일 아니냐? 할아버지, 빨리 경찰서에다 신고해요. 어서요. 어, 그래. 알았다, 알았다. 어, 자,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다른 비밀 장소에 숨겼던 걸 깜빡했구나. 네? 다른 장소라고요? 아무래도 항아리 정도로는 안심이 안 돼서 더 안전하게 숨길 데를 찾았지. 뭐야,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대체 어딘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어디였더라.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금방 생각날 거야. 아, 자 그럼 빨리 생각해내세요. 아이, 조금만 기다리렴. 어디 보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왜 이리 시끄러워? 할아버지가 제 보물 상자를 어디에 숨겼는지 까먹으셨지 뭐예요. 아이, 난 그냥 더 안전한 곳에 숨기려다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만 저 어디다 숨겼는지 원. 할아버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 맞죠? 에?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그게 무슨 소리야? 그치만 그 상자인 보석이. 에? 무슨 보석? 상자 안엔 타마랑 리아랑 같이 마을 앞 잔디밭에서 준 루비의 원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야, 루비의 원석이라고? 그럼 다시 찾으면 되겠네. 보석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마. 알았지? 엄마 바보! 마르코! 아, 마르코! 마르코, 이제 그만 좀 울어. 가서 저녁 먹자.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냥 돌멩이를 보석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냥 돌멩인지 진짜 보석인지 어떻게 알아? 어? 언니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뿐만이 아니라고. 다른 보물들도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내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다고. 나한텐 둘도 없는 보물들이었는데. 제발 그만 좀 울라니까. 좀 말이야. 아, 설마 도둑이? 어떡하지? 아빠를 깨워야 해. 드디어 생각났단다. 예? 짜잔. 내 보물 상자. 툇마루 밑에다 숨겼던 게 생각나서 꺼내려 갔었단다. 괜히 사서 고생하는 할아버지였다. 난 이제 필요 없어. 어? 어째서? 이걸 가진 다음부터 불안해졌거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할아버지가 일부러 가로채는 건 아닐까 하고 오히려 더 불행해졌어. 아, 어렵게 찾아낸 건데. 그치만 난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하자. 다시 여기다 묻는 거야. 어?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 다시 찾아보자. 여기다 보석을 묻은 건 우리 셋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거야. 어때? 그리고 삼총사의 증표를 가진 우리 셋만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야. 와, 좋은 생각이야. 찬성이지? 와. 다음에 찾을 땐 10년쯤 뒤겠지? 20년 뒤일지도 몰라. 그때까진 우리들의 비밀로 해두자. 우리 셋만의. 이렇게
보석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갔지만 같이 보석 찾기를 하던 기억만은 세 사람의 영원한 보물로 남게 되었던 것이었다.